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이 되는 신작 크로스파이어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파이어는 음악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한 페달과 앰프의 조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페달입니다. 페달의 좌측부는 팬더 블랙페이스 앰프가 보이싱되어 연주자가 원하는 정밀한 톤 쉐이핑을 가능하게 하며 우측은 전통적인 튜브 스크리머 페달의 사운드를 담아 연주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톤을 내어줍니다.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진부할 수도 있는 이 조합을 개선된 새로운 방식의 아날로그 회로를 통해 보다 새롭고 완벽한 사운드로 완성시켰습니다. 보시면은 이 우측 화면의 우측이 오버드라이브 패널이고요. 네. 화면의 좌측이 앰프 보이싱 패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타더스트가 블랙페이스 팬더 블랙페이스 앰프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이 앰프 패널을 맡고 있는 쪽도 당연히 사운드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관건은 이 튜브 스크리머 그죠. 사운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트래블, 미들, 베이스, 각 채널의 톤과 해당 주파수의 양을 조절합니다. 클리핑 토글, 클리핑 토글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클리핑 사운드와 더욱 민감도를 높인 클리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인 토글, 상위 설정에서 게인을 부스트 시킵니다. 헤드룸 토글, 헤드룸의 양을 조절합니다. 하위 설정은 가장 깨끗한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고주파수의 응답을 높인다라고 하네요. 이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기능을 그죠. 옹기종기 잘 모아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일단 워낙 잘 하겠죠. 네. 아이 저거 뭐 야, 나는 이게 왜 이게 밟은 게 더 앰프 본연의 사운드 같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네 헤드룸 높여볼게요. 이거는 봐요. 이건 코리 형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우리가 이 키드를 알고 있는 팬더 블랙페이스 사운드가 잘 연출되고 있고 일단은 두 개 같이 밟아볼게요. 그죠. 그럼 꺼볼게. 네. 얘, 이 친구의 단독 소리는 어떤지. 네. 이게 튜브 스크리머라고 하기엔 되게 밝네. 밝은 느낌이 있죠. 네. 밝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뉘앙스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제공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좀 낮춰볼게요. 네. 낮춰보고요. 톤을 깎아보면 오, 근데 좋습니다. 그래도 꽤 밝네요. 토글 스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제 좀 나네요. 아, 근데 그래도 애가 자체적으로 밝네요. 네. 톤 노브를 제가 실시간 칠 테니까 한번 실시간 네. 돌려봐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이 그쵸? 완전히 깎았을 때. 아, 여러분, 이 크레이치브 서킷은 단순하게 하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드라이 맞아요, 쪽에 맞아요. 앞으로 소리가 튀어나가네요. 그 소리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
제가 한번 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많이 줄이고 게인을 줄인 상태에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죠? 보통 여러분들 생각이 이 소리죠? 근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공하는 그죠? 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앴을 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렇지 튜브 스크린 걸면 한 이 정도인데 지금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이 그 평균적으로 12시 값은 이겁니다. 일단 낮춰볼게요. 좋습니다. 게인을 다시 12시로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더 큰 점수를 완성도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화면상에는 얼마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은 인풋 아웃풋을 또 하나씩 더 줬어요. 네. 이 얘기는 이 튜브 스크리머랑 앰프 사이에 다른 이펙터를 끼워서 사용을 하라. 그죠. 이런 디테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이 최근 만나본 이 앰프와 이 드라이브 를 이용한 듀얼 페달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듀얼리스트 네. 그리고 프로틴 네. 버지비에서 네. 있는 모델 중에 각자의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 친구도 여기 반열에 올라서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고 이 사운드 자체가 아예 얘도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전혀 없고 거기에 접점이 없어진 사실 핵심적인 심장은 맞아요, 여기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앰프 사운드를 내주는 이제 체인이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밑에서 앰프가 부글부글 끊는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 채널 그러니까 이제 튜브 스크리머 채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특이하게 훨씬 모던한 쪽에 가까운데 그 사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튜브 스크리머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아쉬워하는 그 특유의 답답한 소리들을 많이 좀 해소해 주려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 녹음 시대였고 훨씬 더 옛날 시대 때는 그리고 그때는
그 튜브 스크림을 쓰더라도 그런 소리가 왜 났었냐면 여러분들이 그 들었을 때 시원시원한 소리가 어떻게 났냐면 기본적으로 앰프를 굉장히 볼륨을 많이 썼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네? 사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연장 가셔서 앰프 볼륨 많이 높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앰프에서 당겨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녹음 때도 마찬가지 거죠. 앰프 녹음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가상악기를 써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캠퍼, 뭐 프랙탈, 뭐 이제는 뭐 그걸 뛰어넘은 이제 코드 코텍스 그리고 이제 드림 60 이런 장비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녹음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빈티지 페달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빈티지 앰프, 빈티지 장비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모던한 악기인데 빈티지 장비 하나 있다고 뭐 대단하게 좋아진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빈티지 장비를 제대로 쓰려면 기타부터 그냥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다 빈티지 장비로 가야 좋은 거지. 예를 들면은 기타나 이런 게 다 모던한데 뭐 케이블 하나 뭐 빈티지 케이블이다. 절대 좋아지지 그쵸.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정답일 수가 없는 게 상성 자체가 안 맞아요. 그 추구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공대생이 아니어서 뭐 임피던스 값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악기가 요즘 출력에 맞게끔 세팅이 돼서 나온 건데 그 빈티지 케이블로 간다 그게 안 맞겠죠. 그쵸. 그리고 앰프도 마찬가지. 그 케이블로 뭐 들어가든 아니면 반대로 뭐 이펙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버퍼 사이즈 같은 것도 뭐 빈티지 장비 굳이 쓰는데 앞에 버퍼를 둔다? 그것도 웃기죠. 맞아요. 그 당시 때 뭐 버퍼를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어떤 사운드에서든 철저한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맞췄을 때 자기 소리가 나는 것이고 빈티지 사운드를 추구한다면 확실히 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빈티지 장비로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운드 중에 요즘 페달과 궁합이 맞으면서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유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적잖이 놀랐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타더스트에서도 저희가 극찬을 했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정체성을 확실히 굳혔구나. 자신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그리스의 자존심. 저는 이제 그리스는 젠페달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이펙트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였고 엄청납니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씨 먼저 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4대 천왕의 빈자리를 메꾸다. 원래 3대 천왕이었죠? 네. 네 그 트윈 페달의 3대 천왕이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게 뭐 맞는지는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저희 절친이 그러더라고요. 네. 원피스에 원래 3대장이 있죠. 아카이누 그리고 저기 뭐야 아오키지. 아오키지는 근데 떠났죠. 떠나고 그리고 그게 누구야. 빛의 속도로 찾아본 적이 있던 건 개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키자루 아주 키자루 원래 그렇게 3대장이었죠 근데 아오키지가 떠나면서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해군 3대장이 아니라 해군 4대장이었대요 4대장. 원래 그 자리가 그 루피의 아빠 루피의 아빠 그 몽키 디 드래곤의 자리였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거 제가 지금 원피스 안 본 지 좀 됐어요. 제가 너무 이게 연재가 되는 게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마치 그런 친구 같아요. 원래 내 자리는 거기였으나 이제 내가 살아나겠다.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라 대단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를 하나 찍었다.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잘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크로스파이어에 와서 마침표를 하나를 찍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얘는,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얘는 명기반열에 충분히 오를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었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심지어 쉽죠. 만점 받아갑니다. 요즘에 저희가 짜졌다고
10점은 했지만 네. 그래도 간간히 10점대가 나왔고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10점 줘도 현 PD님은 안 나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줄 때도 은총 씨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텐텐이 진짜 잘 안 나오는데 간만이네. 어 이거는 매장 와서 한번 지자로 들어보시면 저희가 텐텐 준 이유를 좀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 정말로 완성도 높은. 구성도 괜찮았고 디자인도 그죠. 괜찮고 사운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멋진 완성도를 보여준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 새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새 모델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